아우, 전화하시나? 아. 우와. 아니. 그. 한사. 봐요. 아니, 그. 진짜 저 건강 요리거든요. 일단 마음으로 먹고, 눈으로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식이 소리와 눈과 마음, 이렇게 먹어야지 진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라. 맛있네. 아, 이거 어디 있나 보니. 고맙네. 사이가 좋아요, 형제가. 스님은 부처님이 먹여주시고. 안 부러우세요? 부러운데 저는 저를 제일 사랑해요. 사랑합니다. 어쩌다 이렇게 또 출가를 하셨어요? 다양한 삶 속에서 출가라는 삶을 좀 뭐 멋있게 생각해서 출가를 했던 것 같아요. 적극 반대로 했지요. 저는 사회 생활보다도 아마 스님 생활을 하면 고통이 더 따를 것이다. 근데 저 아들이 그걸 지켜보니까 잘 이겨내고 지금은 이제 아주 성실한 스님 계통 길을 걸었다.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만족합니다. 여기도 들어왔다가 하루 만에 12시간 만에 내려왔어요. 여기도 하루 출가 난 못하겠어. 아, 둘째 분도 출가를 시도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? 내가 가서 하락해갖고 갔는데 저녁 6시 올라갔다 다음날 6시에 내려오면서 어머니 깨달은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없네요. 나 지금 단박에 깨달고 하산 중이고 내려왔어. 여보, 출가 안 하길 잘했어. 나 혼났잖아.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그런 집이네요. 네. 풀이 났어요. 풀 잘하셨네. 네. 풀을 잘하셨어. 차에다 갖고 가시니까. 와, 그래도 어머니가 지어주신 순복을 입으시는구나. 갈게요. 예, 네, 스님 안녕히 가세요. 네. 그래요. 잘 있어라. 네, 또 보자. 그래, 너도 잘 있어. 이제 다른 거 없어요. 이제 계속 이제 수행 정진 하시면 그거 더 내가 바랄 거 없죠. 그보다 더 이상. 그게 이제 스님을 바라는 마음이세요? 예, 스님한테 바라는 마음 그거예요. 도자기 만드시나 봐요. 와, 지금 도자기 뭐 하시네요? 예. 아까 우리 그 밥 먹을 때 그릇도 있었죠? 네. 우리 아들이 다 만들었어요. 어머, 그릇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. 예, 예. 아니, 지금 집은 입고, 예? 옷은 지어 입으시고. 도자기도 만들고 있으시고. 음식은 산에서 채취해 오고요. 어머. 아우, 예쁘네요. 내 가족들이 재주가 있으십니다. 이 마을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3대가 같이 사는 거, 또 애들이 건강에 잘 자라주는 거, 또 우리 아들 며느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, 그 꿈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. 예.